돈 걱정 없이 사는 것. 이는 누구나가 바라고 원하는 일일 겁니다. 사람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며 돈을 법니다. 기본적인 욕구와 안락함을 얻기 위해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즉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돈 걱정 없이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빚에 허덕인다면 보통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많이 쓰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소비가 그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지갑에 충분한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산 물건은 점점 쌓이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넘치는 물건만큼이나 돈, 시간, 에너지까지 낭비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보다는 불만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물건이 아닌 보다 간소한 생활, 검약하는 생활입니다. 검약이란 돈, 시간, 에너지, 공간 등 자신의 소유물을 현명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딱 적당해야 합니다. 낭비는 물론 없어야 하고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물건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비라는 것은 가진 것의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낭비입니다. 만약 드레스가 10벌이나 있지만 여전히 입을 게 없다고 느낀다면 물건을 사용하는 기쁨보다 사는 기쁨이 더 큰 사람, 낭비벽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벌의 드레스가 있고 그 옷들을 수년간 즐겨 입었다면 그는 검약하는 사람입니다. 즉 검약이란 사용하는 모든 것에서 가치를 찾아 누리는 것, 가진 것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물건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한다고 해서 인색해지고 대충 때우고 구두쇠나 수전노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양하게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신중한 소비를 통해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검약입니다. 검약은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 충분하다라는 만족의 정점을 누리는 것, 검약은 단순하지만 우아합니다. 민들레 한 송이든 장미 한 다발이든 단 한 개의 딸기든 고급 요리든 모든 것을 즐기는 것, 즉 검약한다는 것은 물질 대비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검약이란 돈을 얼마나 안 쓰느냐가 아니라 소유한 물질을 얼마나 즐기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두드리기만 하면 거의 모든 물건이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현관문 앞까지 배달되는 세상. 이렇게 구매가 워낙 쉬워지다 보니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낭비할 가능성 또한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통해 단순히 필요한 제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일을 잘해낸 것에 대한 보상, 항우울제 대용, 사교와 시간 때우기 등을 위해 쇼핑을 합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사야겠죠. 하지만 보상을 얻거나 기분 전환을 하는 수단으로 쇼핑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목적 없는 쇼핑은 끊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듯 검약 근육을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쇼핑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저절로 절약하게 될 뿐 아니라 맑은 정신과 영혼을 되찾게 됩니다. 수입 내에서 살라는 말은 구입할 형편이 되는 물건만 사고 즉시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빚을 내지 않고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액을 저축해 두라는 말입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인 몇 세대 전만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수입보다 많이 쓰면서 살면 원하는 것을 당장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을 이자까지 쳐서 자기 삶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동차, 집, 휴가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나중에 갚을 때 구입 가격의 몇 배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주간의 여행 경비를 갚기 위해 넉 달, 다섯 달을 더 일해야 하는데도 꼭 여행을 가야 할까요? 물론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금을 바로 갚을 수 없다면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것과 사치는 반드시 구별하고 빚은 최소한으로 져야 합니다. 수입 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기 전에 돈을 먼저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오래 유지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몸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예방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많은 돈이 절약됩니다. 예를 들어 치아를 잘 관리하면 엄청난 치과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원리는 모든 소유물에도 적용됩니다. 찢어진 옷을 수선하고 구두 밑창을 갈고 가전제품이라면 청소를 자주 해주어 최상의 성능을 오래 유지하는 일, 자동차는 엔진 오일을 시기에 맞게 교환하는 등 소유물을 잘 관리해주면 에너지가 절약됨은 물론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떠올려 봅시다. 다를 때까지 쓴 마지막 물건은 무엇인가요? 개인마다 휴대전화, 가구, 부엌용품, 속옷 등 새 것으로 바꾸는 주기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새 것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직 충분히 쓸만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버리기 전에 그것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자세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를 때까지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시간보다 수리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은 자동차라면 새 차를 사야 하고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진 운동화 때문에 무릎이 아프게 되어 치료비가 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새 운동화를 사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다만 좀 더 쓸 수 있는 물건인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검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바쳐 힘들게 일하면서도 빚이라는 족쇄까지 차고 있다면 삶의 길은 더 무겁게 힘겹게 느껴집니다.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들, 대학, 주택 융자, 자동차로 인해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빚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검약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불행히도 돈을 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인 신용카드와 대출은 많은 이들의 재정 상태를 망쳐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런 빚을 빨리 갚는 것, 또한 앞으로는 빚을 아예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신용도 쌓을 수 있고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지만 매달 카드 대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소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비싼 물건을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구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형태의 빚이든 매달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시적 소비가 여러 문화에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너도 나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최근에 구입한 명품 등을 은근히 자랑하는 게시물을 끊임없이 올리고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노력에 치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소비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포장하는 노력이나 과시를 위한 소비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돈을 벌고 소비를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게 꼭 필요한 것들에 투자해야 만족이라는 삶의 가치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꿈꾸던 집, 지위에 걸맞는 차, 갈망하던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어도 충분히 즐길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음 목표물을 손에 넣기 위해 또다시 정신없이 내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듯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건은 소유하는 것보다 사용할 때 훨씬 더 많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을 즐기고 물질적 소유물 하나하나마다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검약입니다. 검약하다 보면 지출이 감소하고 빚은 줄어들고 저축이 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사고 못 지나치던 그 물건들도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자연히 가진 돈을 전부 쓰는 습관 또한 사라집니다. 쓸데없는 소비 없이 나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소비를 하는 주체가 되어 만족과 가치를 얻게 되면 내가 꿈꾸는 삶의 가치와 더 가까워집니다. 충분함이 주는 자유, 행복한 절약, 행복한 검약을 실천해보세요.